여배우들도 밤에 붙이고 자. 되게 좋아서 저는 박스채 하고 다녀요. 정육궁 쫄았을 때 제가 이제 착용했던 구찌 아이템, 진주가 좋아서 했던 디올의 또 아이템.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전희입니다. 엘르 독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요. 저의 애장템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요, 이렇게 더스트가 있어요. 에르메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리미입니다. 출장을 가거나 필요할 때 이제 다리미들이 필수잖아요. 근데 이게 더스트는 제가 신발을 사고 이 아이템을 이렇게 담아 다니니까 훨씬 더 편하게 되더라고요. 기분에 따라 브랜드를 바꿔요. 뭐 예쁜 또 샤넬도 했다가, 그리고 항상 저를 뜨겁게 할 때 땀을 찔찔 흘리거든요. 땀돌이 옷을 예쁘게 달아야 되니까 땀을 줄줄줄. 두 번째로 애장한 아이템은 좀 많아요. 저의 문신템 같이 되는 브로치들을 전 좋아해서, 샤넬의 메달 브로치, 구찌의 곰돌이 저의 화난, 미유미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아이템, 정육궁 쫄았을 때 제가 이제 착용했던 구찌 아이템, 진주가 좋아서 했던 디올의 또 아이템, 그리고 네 로샤스의 니트에 있었던 거, 샤넬의 고유의 넘버5 병에 있는 브로치, 입생로랑의 리본 타이, 한 20년 넘은 베르사체의 핀브로치예요. 스프림하고 콜라보 했던 루이통, 브로치의 오픈 패션 할 때 했던 크로마티의 또 브로치, 라프시몬하고 콜라보 했던 스마일 브로치예요. 이게 루이통의 이렇게 버튼 모양의 브로치들, 크리스찬 디올의 이렇게 걸 컬렉션이라고 하나, 에르메스의 해머 컬렉션, 에디슬레만의 초창기 때 물음표에 있는 물음표 브로치, 루이통의 또 브로치입니다. 샤넬의 또 넘버5 브로치, 입생로랑의 로고 브로치, 크리스찬 디올의 문자인도 브로치, 라프시몬의 번개 모양, 마지막으로 버지라블러의 또 이 컬렉션에 있던 비행기의 브로치입니다. 너무 다 아끼는데 구찌의 해리스타일의 컬렉션인데요. 달면 너무 귀여워요. 정말 웃기는 곰돌이. 제가 이제 캐릭터가 곰이니까 의미도 있어서 되게 좋아했던 나의 완소 아이템. 하트를 넣었어요. 웃기는 곰돌이 이렇게 해서. 네. 귀엽죠. 이번 제품은 저랑 콜라보했던 발렉스트라 제품이에요. 곰참이 있어요. 저를 캐릭터에서 이렇게 이불 속에 놓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열어주는 이런 컨셉이고, 저랑 이제 콜라보 안경인데 이 안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완판이 된 아이템이고, 정국씨가 써가지고 더 인기했던. 저는 매일 머리에 빗을 빗어요. 근데 이 아이템은 두통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팍팍 비치는 이 빗이에요. 캐릭터를 좋아해서 이렇게 키티 스티커를 제가 붙였어요. 내가 몸이 이제 피곤하니까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녀요. 매일 먹는 오썸물 비타민이에요. 벌써 먹은 지 10년 넘었는데 피곤할 때 꼭 먹는 아이템이고요. 파리 컬렉션 갔을 때 샀던 아이템인데, 액상형이 귀찮아서 저는 요거 하나만 먹을 때 있어요. 뭐가 좀 뽀드락지가 많이 나요. 저는 니도맥스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바로 나더라고요. 손을 막 비고 막 그래서 데일밴드를 이렇게 인공눈물 가지고 다니고요. 약 봉투, 이제 모루사 뭐 요런 타이네를 제가 손을 많이 사용해서 핸드크림을 두 개 하고 다녀요. 보습력이 너무 좋고, 디올 모델이니까 지수처럼 피부가 좋아지는, 보습도 좋지만 향이 너무 좋아요.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의 키스 제품의 핸드크림. 올드머니 룩이 트렌드잖아요. 근데 향수도 니치 향수 처음 샀을 때 향수인데, 요거예요. 크리즈 향수인데 다시 뿌렸더니, 오늘도 뿌렸거든요. 근데 이 향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잊었던 제 향수를 다시 쓰는, 우디 향도 나고 그리고 약간의 시트러스형이 좀 들어있으면서 좀 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축 꺼진다 하면요, 프레쉬한 느낌이 들고 되게 좋아요. 한번 같이 맡아보세요. 네,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책을 오래 보고 있는데 또 좋아하는 곰돌이 푼데,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요 문구가 저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저를 슬프게 하는데, 힘들 때 요 한마디의 구절구절이 되게 좋아요. 항상 보지만 또 내용이 틀려요.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후가 매일 저한테 좋은 내용을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저의 마음에 치유하는 아이템. 이 안에는 제일 중요한 거, 뭐 통장 같은 거 넣을 때는 파우치를 넣고 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고 항상 같이 다니고, 저의 넘버원 친구들, 피곤하니까 자야겠죠. 이렇게 제가 이거는 저를 진짜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예요. 항상 서 있는 일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무릎
이 아플때가 있어. 허리도 있고 정말 저의 수호천사 캣톱톱이에요. 제가 무릎을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처방전에 캣톱톱이 있어서 이게 뭘까 하는 걸 피곤한 날, 다리가 부은 날, 다리가 시끄러운 날 붙였더니 안 아프고 걷고 있죠. 파리 컬렉션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걸어야 돼요. 요거를 붙이고 다니면 그날은 쌩쌩하게 걷고 있습니다. 다른 파스는 화끈거리고 자국이 막 나잖아. 빨갛게. 저는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다 나.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다 저걸 써. 여배우들도 밤에 붙이고 되게 좋아서 저는 박스채 하고 다녀요. 여기 박스로 사면 더 싸거든요.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여기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은 셀럽 친구들한테 이거를 줬더니 맞다며 막 좋다며 막 이렇게 수호천사 붙였습니다. 이 에코백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저는 에코백을 하나만 두자 이렇게 컬러별로 두 개 이렇게 딱 들어서 무게를 같이 주고 있어요. 가벼운 서류나 차기할 때도 백 옆에 같이 들고 다니는. 여름에 휴양지에 갔을 때 또 가지고 다니고 장 받을 때도 바게트 빵 뭐 과자 여기다 담고 있어요.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 가방 속에 가방이 두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것 무게도 괜찮아서 에코백은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편안한 가방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좋은 거 담을 때 에코백에 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가벼운 친구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나아가들 저의 분신 곰돌이 푸 따뜻하고 좋은 느낌. 여기에는 또 이게 모래주머니가 있어서 촉하고 귀여워요. 옷도 가끔 갈아입히고 있습니다. 키티가 50주년이 됐대요. 이 핑크색과 이 하얀색 리본 요즘에 트렌디에 50살 됐지만 여전히 젊은 또. 그리고 저하고 이번에 콜라보했던 양배추의 럭추예요. 일본에 갔을 때 융기와일에서 이거 베이비샵에 DP된 거를 샀어요. 곰발발딱이 딱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누피 오리지널 샵에 가서 구입해서 껴안고 왔던 제품이고요. 한 10년 전에 아니 빨기라 먼지를 털어주는데요. 요게 조금 지저분한데 그래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얘가 저처럼 눕고 싶은 또 회색고 저의 생일날 선물 받은 크로마츠 베어예요. 저 닮았다고 카리스마 있는 곰이라고 해서 벌써 한 7년 됐나 이것도 받았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더 많아요. 너무 커서 안 가져왔는데 한 5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옆에서 귀엽고 이런 캐릭터 인형을 보면은 나도 동심 세계로 오고 초심을 돌아오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항상 웃고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인형들은. 힘들 때 이렇게 꽉 안아주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또 이 아이들은 변치 않게 같이 항상 웃어주는 이쁜 아가 인형 친구들. 얘가 제일 탄탄한 것 같아요. 스누피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서 마음은 10대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저희 친구들 직접 써보고 행복했던 아이템이 많습니다. 잘 봐줬으면 좋겠고 반응이 좋아야지 제가 또 다음에 엘루편에 나옵니다.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애정어린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렬 잘했죠. 제가 이렇게 담듯이 담아요. 이렇게 애기처럼. 근데 이제 박스가 요거 하나 말고 또 다른 박스에서 박스별로 이렇게 열어. 요것도 찍었어. 나의 친구들.